포항문화재단이 문양회관에 사무실을 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. 문화기획과 축제운영, 공연전시, 그리고 생활문화 등 4개 팀으로 구성된 문화재단은 4개 부서에서 추진하던 축제를 일원화하고 수준 높은 공연 프로그램을 유치하며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. 또 원도심 문화예술 창작지구 조성과 포항학 인문아카데미, 그리고 지역 특화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시민 공모 등의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.